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의 향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와인에서 나는 향들은 다양한 물질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 물질이 이 향을 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물질이 사과향을 낸다고 했을 때 사과향이 나지 않는 와인도 그 물질을 소량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향과 섞여서 또 다른 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양한 향을, 수백 개가 되는 다양한 향을 하나하나씩 짚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와인의 향을 이야기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와인의 결함이거든요. 그 와인에서 좀 불쾌한 냄새나 아니면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향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미원을 조금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 다시다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조금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소량이 가미가 된다면 그 와인이 가지고 있는 품질이 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급진 와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결함으로 분류된 그런 향이기도 하지만 아주 소량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와인의 품질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향이건 간에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이 불쾌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먼저 감안을 해주시고요. 어찌됐건 포도 안에 들어있는 달달한 당이 효모를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뱉어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알코올 말고도 당이 향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무 특징도 없는 한 화합물에 붙어서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향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 예를 들어 산이 될 수도 있고 설탕의 그 당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물질들이 포도 안에 꼭꼭 숨어 있다가 포도가 파쇄되거나 아니면 효모랑 반응을 하거나 오랫동안 숙성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루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주자 몇몇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뭐 와인 분석 전문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어려운 화학적인 단어나 그런 것들은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포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로마,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가 알코올 발효가 시작이 되면서 생기는 향. 그리고 세 번째로 알코올 발효 중에 아미노산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향. 그리고 네 번째로 젖산 발효를 할때 생기는 향.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숙성을 하면서 생기는 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나머지 등등의 향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도 품종, 포도 그 자체에 원래 있는 향. 그첫 번째는 모노털페인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산뜻한 과일향이라던가 아니면 꽃향. 대표적으로는 리나루 아니면 제라니올 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향, 그 라벤더향 같은 굉장히 은은한 그런 향들을 맡고 있어요. 얘네들은 처음에는 없다가 포도 알이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졌을 때부터는 초록색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보통은 온화한 기후에서 생기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 이 자체로는 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모노털펜 자체로는. 아로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 머리가 당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효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효모가 이 아로마 물질과 당을 떼어놓는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 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딱 분리가 돼요. 당과 아로마가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로마가 그제서야 향이 발산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포도 안에 이 아로마가 없다면은 아무리 와인을 잘 만들어도 이 향은 절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와인이 어려운 게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런 원인 물질이 없어도 향이 또 어디선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와인에 대한 연구는 계속 앞으로 어떤 연구가 나올지도 모르고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소스 중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노털펜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을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은은한, 약간 향수향 같이 그런 뉘앙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르나슈 품종이 있겠고요. 그리고 화이트 중에서는 게브리츠트라미노 같은 품종이 대표적으로 있겠네요. 같은 원리로 그 volatile thiol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물질은 그 자체로는 무향이지만 효모에 의해서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면은 향이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소량일 경우에는 약간 tropical fruit 같은 향이 나요. 약간 열대 과일 향. 소비용 분량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향들이 나는데 좀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마찬가지로 결함이 돼요. 와인 결함이 굉장히 스모키하고 마늘 향이 나기 시작하고 약간 탄 냄새도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적정량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향이죠. 카베르네 소비뇽을 마실 때 가장 대표적인 향을 말을 하자면은 블랙커런트라는 향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까치밤 나무인데 한국에는 없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셔보시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늦게 알았거든요, 이 향을요. 근데 좀더 한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향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정말 진한 오디향? 그러니까 과일향인데 그 검은색 과일향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한약향까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굉장히 진한 과일향인데 이 향이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씨올의 대표적인 향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제 경험에서는 이 블랙커런트 향이 정확하게 나는 와인은 딱한번 마셔봤어요. 그 펜폴즈 와인 중에 빈 389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 와인을 마셨을 때 정말 아 블랙커런트 향이 정말 뚜렷하게 한번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까베르네 소비뇽에서는 이 향이 뚜렷하게 느껴진 적은 없어요. 아주 약간의 힌트가 느껴진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 생각에는 많은 와인에서 이 향이 난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나기 어려운 향 중에 하나가 블랙커런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뇽 블랑이 있는데요. 이 소비뇽 블랑은 아까는 제가 약간 트로피컬 프루트, 열대 과일의 향이 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비뇽 블랑 하면은 굉장히 그 푸릇푸릇한 채소의 향이 많이 난다고 특히 풀밭이나 아니면은 피망 같은 향이 많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 유명해졌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소비뇽 블랑은 이런 향이 없었는데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소비뇽 블랑을 한번 유행을 시킨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는 그런 향이기도 해요. 근데 이 푸릇푸릇한 풀향, 이 향의 원인은 메톡시 파라진스라고 해요. 파라진스 계열의 물질이에요. 근데 딱 봐도 이런 풀향이 포도 아래에는 안 들어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맞아요. 포도 아래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포도 알 안에 과육에도 들어있긴 한데 대부분이 포도의 그 줄기와 그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와인을 발효를 시킬 때 홀 번치 프레싱이라고 있는데 포도를 하나하나 딴 다음에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라 줄기를 그대로 냅두고 다 같이 그냥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썼을 때는 좀더 풀향이나 약간 피망 같은 그런 초록색 야채들의 향이 많이 나는 편이죠. 이 물질은 좀 더운 지역보다 선선한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풀이나 그런 피망 같은 향들이 그 레드와인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까베르네 소비뇽에서도 좀 시원한 지역의 까베르네 소비뇽에서도 발견이 되고 칠레 까르메네르에서도 좀 발견이 되는 화합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화합물은 노얼 아이소프레노이드라고 해요. 이 향도 조금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향이기는 한데요. 왜냐면은 대부분 굉장히 소량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것 자체가 특징적이지 않은 그런 향이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제비꽃 향이 있고요. 그리고 장미향이 있고 그리고 약간 끓인 사과 같은 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비꽃 향이 나는 와인은 대부분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와인인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향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원한 지역보다 좀 온화한 기후에서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다음 물질은 그 시스키털페인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로톤던이라는 화합물이 있어요. 이 화합물은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한창 공부를 할때 논문이 발표가 돼서 제가 바로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그런 향이기도 하고요. 이 아로마는 와인을 마실 때 스파이시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스파이시함이 우리가 매운 거를 먹을 때, 매운 고추장을 먹을 때 그런 스파이시함이 아니라 후추를 먹을 때 살짝 알싸한 느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양에 따라서 약간 로즈마리나 아니면 오레가노 같은 그런 허브 향이 나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온화한 기후보다 약간 선선한 기후에서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이러한 스파이시함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와인들은 프랑스의 시라,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의 그리너 벨트리너 품종 같은 게 있겠네요. 그럼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